안녕하세요. G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4포인트 약간 상승했네요. 코스닥은 7포인트 빠졌고, 어제 미국 주식은 약간씩 전부 다 빠졌죠. 다우하고 나스닥,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70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도 그렇고, 니케이는 약 111포인트 하락했네요. 코스피도 빠지다가 급하게 좀 오르면서 그래도 거의 강보합권 정도로 2700포인트는 지키고 마감을 했네요. 지킨 게 아니라 회복을 했네요. 2700포인트. 오늘 원달러는 4원 올라가지고 133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4일째 코스피 지수는 횡보 5일선 딱 걸터앉고 마감을 했네요. 미국 주식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로 갈 건지 내려갈 것인지는. 위로 한번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주식이 아직 고점 터치를 안 했죠? 네, 보통 고점까지 오면은, 대체로 한 번 정도는 이제 터치하고 내려가는 게 그 원칙이거든요. 아니면은, 돌파를 하든지, 거의 뭐 고점 오긴 왔어요. 근데 장중 고점은 41,30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500포인트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500포인트.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돌파하면 하는 거고, 하여튼 간에 지켜보고 대응하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계속해서 외국인이 지수를 좀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가지고 장중에는 지수를 좀 받치고 있고, 그리고 막판에도 산 선물을 거의 절반은 또 팔고 이런 식인데, 확률적으로 볼 때는 빠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네,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보면 투비소프트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하한가 근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악재가 떴기 때문에, 악재만 아니면 오늘 바로 뭐 1880원에 시작해가지고 상한가로 날라갔을 건데,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질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한가 찍지 않았어도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하한가 근처까지. 근처까지 오면서 1300원 거의 초반까지 왔다가 한 14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2150원까지 아주 뭐 대박이 나왔네요. 대박이. 이 정도면은 수익률이 1400원만 잡았어도 700원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70% 50%네요. 50%. 50% 정도 수익이 났네요. 상한가 친 것만 더 대충 팔았어도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제가 소액으로 용돈만 다 생각하고 하라겠죠. 천주만 잡았어도 50만원 버는 거예요. 아무 때나 팔았어도. 저 같은 경우는 바빠가지고 만주를 하한가에다가 주문을 넣어놓고 일을 봤는데 안 잡혔어요. 일부다 보니까 2,000원대에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 잡혀가지고 먹지는 못했는데, 잡혔으면은 거의 한 600만원, 700만원 수익이 날 뻔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 딱 먹고 말해야 돼요. 뭐 장기 투자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핵심 종목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이것도 호재만, 악재만 아니었으면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팔아도 50%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었죠. 하지만 오늘 하루에도 5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ELW로 한번 단타해가지고 수익을 좀 보려고 했는데, 뭐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움직임이. 단타를 하고 싶어도 먹어봐야 그냥 뭐 10원띠기, 20원띠기네요. 어제 한 100만원 정도 한번 해보고 오늘 44만원 좀 약간 먹어봤는데,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 적어가지고. 네, 투비소프트는 내일도 한번 1300원 정도 오면은 1300원에 1400원 사이 오면은 한번 좀 매수해보고, 만약에 오늘같이 급등 나오기 좀 힘들 거예요. 첫날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첫날이. 내일도 만약에 매수해가지고 좀 급등 나오면은 또 매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상증자가 2150원이라 이건 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는 유상증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주가관리를 한다면 내일도 2000원 이상 올라갈 것이고, 주가관리를 안 하면은 다시 또 1300원 빠지고 상승률도 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일단 용돈보다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이런 거는 뭐 회사도 안 좋고 악재까지 떠가지고. 네, 오늘 하루에
아, 잡히기만 했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볼 뻔했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원래 주식은 제대로 먹으려면 그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야지 안 잡히면 좀 정정해서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혼자 주식할 때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바빠서 한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혼자 한다면은 오늘 수익을 냈겠죠. 네. 아, 그리고 또, 제약주가 오늘 좀 아침에 급등이 나오다가, 아, 유튜브에요. 오늘 4,800원 넘게 아침에 급등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4,150원에 마감했네요. 네. 장이 안 좋으면 더 빠질 것이고 좋으면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매수하고 1,000원 빠지면 또 2차 매수하고 유튜브에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약 바이오주가 대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 바로바로 얼마를 먹어도 수부가 납니다.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잡아서 큰 수익 받고 또 여기서 잡으라 해가지고 또 수익 받고 또 왔으니까 1차 매수해서 올라가면 먹고 빠지면 더 잡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지금 뭐 비중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한 70%는 현금이에요. 예를 들어 1억이다 하면 7, 8천만 원 현금입니다. 현금 7천만 원 정도는 현금이고 만약 1억 있다 그러면 주식은 많이 있어봐야 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ELW 한 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들고 있지. 거의 지금 주식은 많이 있어야 한 종목 아니면 없든지 뭐 아니면 단기로 대응하든지 그 정도입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은 좋네요. 계속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네요. HTC 현대산업개발. HTC 현대산업개발하고 HTC 좋잖아요. 예, 이 종목은 회사가 워낙 좋아가지고 악재가 많이 떴어도 그 예전에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특히 HTC 현대산업개발 요거는 뭐 진짜 여기에서 악재가 떠가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어쩌고저쩌고 악재 떠서 만원 깨졌을 때 네, 결국에는 답을 간다. 저만 매수를 하라겠죠. 전부 다 팔으라겠는데 결국에는 25,000원, 좀 가면 3만원, 150% 정도 올라갔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 주식은 악재 떠가지고 저렴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그 악재가 이제 산원 악재만 사야 되는 거고, 상장 폐지와 관련된 악재면 팔아야 되죠. 그 악재도 이제 호재인 거예요, 결국에는. 볼 줄 알면은. 그래서 악재 떴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사야 되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주도 저만 사라겠는데 결국에는 2배, 200% 상승을 주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악재가 떴다고 해서 꼭 파는 게 아니고 사야 될 종목은 또 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뭐 현재 좀 현대 일렉트릭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호재가 많이 떠요. 한 30만 원 올라왔으니까 7천 원, 8천 원 할 때 추천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래 기본 3만 원, 4만 원까지는 간다고 한 건데 30만 원, 40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장기로 아주 볼 때는 제가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 이때 주때 제가 설명을 많이 한 화살표가 지금도 있네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원래 없애진 않아가지고 이게 30만 원 정도에 상장이 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진 거죠. 결국엔 또 30만 원까지 가거든요. 여기 돌파를 했었네요. 재고가를 거의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호재가 많이 뜨더라고요. 호재가 개인들 개미들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바톤을 넘겨줘야 되니까 개미들한테 넘겨주려고 지금 호재가 많이 뜨는데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빠지게 되면 또 엄청나게 빠질 수가 있죠. 주식은 종목을 볼 줄 알면 지금 들어가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는 거의 실패할 수가 없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이것도 제가 7, 8천 원에 추천해가지고 13,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5천 원까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추천하고 13,000원 가서 수익이 났었지만은
만약에 안 나고 바로 코로나 팬데믹 와서 5천 원까지 빠졌다면 뭐 8천 원짜리 5천 원까지 빠지면 많이 빠진 거잖아요. 개인들 다 팝니다. 네. 그런 건 안 팔아도 되고 그리고 더 사도 되고 그래 안심용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빠지면 더 사면 되고 올라가면 먹어서 좋고 이 투자라는 거는 요즘에도 지수가 급락도 하고 하지만은 뭐 빠지면 좋고 뭐 올라가도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걸 다 대응을 할 줄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겁니다. 좀만 빠지면 심리가 움직여가지고 그냥 뭐 어디 손절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나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주식에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종목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심리가 안 움직이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짜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생은 제일 중요한 게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생도 아무리 코스피 지수 흐름을 잘 읽어도 무리한 투자라면 심리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때그때 맞게 대응을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생 선물하고 뭐 ELW 옵션은 좋은 게 뭐냐면은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할 게. 걱정할 것도 없고. 왜냐면은 상장 폐지가 없잖아요. 첫째. 그리고 뭐 악재 뜰 것도 없고 호재 뜰 것도 없고 그냥 코스피 지수 오르지 코스피 지수 하나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읽을 줄 알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대로 만기일만 계산할 줄 알면 되고 주식은 뭐 종목만 다 봐야지 이것저것 할 게 많죠. 주식도 종목마다 다 보는 게 틀리긴 하지만은 볼 줄 알면 어차피 보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한 종목 보는 거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보는 방식은 같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 맞게 그때그때 겁먹으면 안 됩니다. 겁먹으면. 겁먹고에서는 절대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투비소프트 하라는 대로 했으면 큰 수익이 났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대로. 하한가 근처에서 매수했으면 대박이 났잖아요. 제가 분명히 하한가 근처까지 빠질 거라고 빠지면 매수하라겠죠. 네. 결국엔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도 뭐 10% 20% 수익이 아니라 자그마치 50% 천만 원 잡으면 500만 원 번 거거든요. 적은 게 아닙니다. 100만 원만 잡아도 50만 원 번 거. 빠졌다 겁먹으면 못 잡죠. 겁먹으면 딱 왔을 때 뭐 1500원에 잡았어도 수익이 난 거고 뭐 대충 저가에 암전에 잡았어도 수익이 난 거죠. 많이 잡으면 겁이 날 수가 있는데 100만 원 잡으면 겁날 게 없죠. 다 까먹어야 100만 원인데 뭐 주식 100만 원 까먹겠어요? 그럼 50만 원 먹었잖아요. 50만 원. 50만 원도 적은 건 아니죠.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는. 뭐 200만 원 잡았으면 100만 원 먹은 거. 네. 그런 식으로 본인 운영 자금에 맞게 뭐 억대 가지고 하시는 분들, 몇억 있는 분들이 아마 2천만 원 잡아도 큰 걱정 없이 한 1천만 원 먹을 수가 있고. 내가 할 때는 코스피 지수가 조만간 한 단계 더 올라가든지 빠지든지 할 것 같네요. 하여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